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오늘 영상은 금전 지원 없이, PPL 없이 한 제품 한 제품 제가 골라서 브랜드 요청을 드려서 제품 지원만 받은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올봄 대세 일상에도 입고 운동할 때도 입고 원마일 룩이 자주 보이는데요.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지만 감성을 그래도 조금은 담아본 후드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후드 트렌드 한번 살짝 집어보고 가실까요? 고민이만큼 화사한 컬러감들의 후디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제가 준비한 건 그런 컬러들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실루엣적으로는 굉장히 루스하고 편안한 좀 오버핏 실루엣 후디들이 많이 보여졌기 때문에 오늘 트렌드는 이렇게 잡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무슨 후디들을 준비했는지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 브랜드는 디프리크입니다. 우선 실루엣적으로 소매가 길게 나왔고 총장은 짧대 가슴통은 여유있는 트렌디한 핏감을 내줘서 제가 좋아하는데요. 무지 스웨트드가 좀 나에게는 특별하지 않다 하신다면 피그먼트 추천드리는데요. 피그먼트 원단감이 굉장히 퍼석하지 않고 부드러웠어요. 안에 테리 원단감마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강추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제가 막 로고 빡!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진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그맣게 들어간 자드 로고 또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블랙과 그레이 두 색상으로 나왔는데 블랙이 절대 블랙 같지 않고 그레이가 절대 그레이 같지 않은 색감이에요. 게다가 후드에 달린 스트링이 대비되는 진한 검정색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좀 더 스타일리시한 감성이 있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그먼트 디테일이 좀 싹 보이게 라이닝 디테일들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 또한 굉장히 호였어요. 뭐 이런 피그먼트 후디는 스트릿웨어 입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조거 팬츠와는 찰떡이고요. 하지만 후드가 이미 달렸다고 해서 모자 쓰지 않아요? 아니요. 모자 같은 거 써주셔가지고 스타일링에 좀 더 힘을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비슷한 톤의 데님을 매칭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계시는 특정 와이드 데님과 입어주면 굉장히 제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피그먼트라고 해서 힙하게만 연출하시라는 법은 없죠. 평소 갖고 계시던 와이드 슬랙스와 매칭을 해주셔도 너무 이쁘니까 내가 골랐다고요, 여러분. 추천! 자, 다음은 리우 옴므 제품인데요. 후드의 생명은 뭐다? 후드! 큼직하고 각이 잘 서는 후드를 저는 선호하는 편인데요. 요 제품이 그랬어요. 그리고 또 로고 또한 티가 날랑말랑하게 자그마하게 자수 디테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요점 또한 마음에 들었습니다. 컬러는 블랙과 그레이로 나오기 때문에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되지만 제일 좋았던 점은 또 실루엣. 총장이 엄청 긴 스타일이 아니고 밑단 조임이 스트링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난 밑단 조이는 게 싫어 하시면 조이지 마시고 아니면 조이고 싶어 하시면 조여서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흰 티 빼꼼 룩을 하실 때 요 스트링만 잘 조절하시면 감성진 레이어링 룩을 연출하실 수 있고요. 제 스타일은 또 오버한 실루엣에다가 또 오버를 뿌려버리는 와이드한 팬츠와도 매칭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연청, 생지, 흑청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제품군이기 때문에 데님과 매칭할 기본템이나 실루엣이 좀 특별한 아이를 찾고 있다 하시면 이 제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커즈. 자, 다음 브랜드는 슬로우 아카이브라는 브랜드인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멜로라고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구 멜로. Now Slow Archive. 후디는 편한 게 최고고 날 감싸주는 이불 같은 후드를 찾고 있어 하시면 이 제품 추천드리는데요. 원래는 이 기본 그레이 제품을 추천드리려다가 마침 오늘 영상이 올라가는 이날 신상이 출시된다고 해가지고 신상도 괜찮더라고요. 우선 실루엣적으로는 소매나 밑단 부분을 곱창지게 해줘서 좀 귀여운 무드 연출에 좋아요. 그리고 실루엣 자체가 굉장히 축축 처지는 몸에 감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더 귀엽고 러블리하고 내가 지켜주고 싶은 그런 무드가 나는 후드인 것 같습니다. 이 신상 데님 제품은요, 난 기본 후드는 있다, 난 좀 소재적으로 특별해야 해 라면 이 제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바지로 세트로 나오는 게 이렇게 반반 아수라백작 그 느낌이라서 좀 힙하게 연출을 하신다면 셋업으로도 한번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성진 볼륨감 있는 루즈한 실루엣의 후디는 아래를 타이트하게 입지 마시고 좀 와이드한 감성으로만 입어주신다면 저는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은 커스터머 클락 제품인데요. 밑단 조임이 불편해, 나는 허벅지가 튼실하고 엉덩이가 좀 있어서 이 낑기면은 진짜 안 이쁜 핏이 나와, 그럼 이 제품이에요. 양쪽 사이드로 지퍼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낑긴다 하시면 이 지퍼를 열어서 레이어링 티를 해주시던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요게 좀 깔끔하게 들어가서 저는 호했던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컬러는 그레이와 라이트 베이지인데요. 그레이 컬러는 많이들 선호하시지만 라이트 베이지, 요즘 브라운 슬랙스 많이 구입하셨다면은 요거 찰떡콩떡
꺾일 것 같아서 준비해봤어요. 아무래도 밑단 지퍼 때문에 레이어링 연출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레이어링 티를 어떤 걸로 입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확 바뀌니까요. 레이어링 티로 재미 보실 분들은 요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세터인데요. 휴양지 갬성의 후드를 찾다가 요거는 약간 바닷가 휴양지가 아닌 통나무 숲 같은 데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났어요. 고퀄리티 자수 디테일과 요 후드 끈의 요 가죽 디테일 때문에 지갑이 팡! 게다가 크롭한 기장감의 넉넉한 품에 밑단 곱창 조임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실루엣적으로 굉장히 트렌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비한 색깔 오트밀 컬러와 애플민트 컬러인데요. 컬러적으로도 굉장히 봄이 왔어요 하는 컬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미 기본 후드 컬러가 있다면 색감 좀 입어주세요. 통이 널널히 나와서 좀 풍성한 실루엣이기 때문에 와이드 팬츠와 연출을 해주면 굉장히 갬성 엉갬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아메카지스트의 데님과도 아니면 통이 굉장히 넓은 크림진과도 잘 어울리지만 아유 키미야 난 안 돼 하신다면 기본적인 세미 와이드나 와이드 슬랙스와 매칭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후드 추천편을 해봤는데요. 봄에 단품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후드, 하지만 실루엣적으로 조금 특별한 후드도 하나쯤 갖고 계신 거를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천드린 전 제품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이유 있는 셀렉 제품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